그리고 달러 결제, 이건 무역 결제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결제도 포함됐다고 보셨습니다. 30%, 40%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달러 보유의 비중에서 60%대 깨지고, 그 다음에 달러 결제 비중에서 40%가 깨지다 보니까, 자,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이런 쪽에 이게 나오죠. 네. 근데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전에 거 있잖아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나쁜 소식이 소식이죠. 되겠죠. 네. 달러 패권이 흔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의 그 외환 보유 비중에서 달러 결제 비중이, 달러 보유 비중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플랫폼 상품 결제 비중에서 이렇게 달러의 그 결제 비중이 낮추다 보니까 달러 패권 흔들린다. 이렇게 방송을 해설 수 없고, 그렇게 저도 해설해 왔습니다. 근데 달러 투자자 입장에선 이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 하는 것이 붉은 청원 언쟁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붉은 청원 언쟁으로 되려면 달러를 계속해서 사라는 얘기겠죠? 달러 패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자, 그러면 이 붉은 청원 언쟁을 주장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달러를 사면 돈벌수 있을까? 또 달러 패권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청어를 주장하는 시각과 다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 보유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듬해오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네. 기축통화뿐이 가질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럴까 하냐면 코로나 사태 노바디 노우스 하이먼 민스크에 일어나서 가장 위험하다는 이렇게 노바디 노우스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되다 보니까 결국 돈을 풀어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경제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다. 많이 풀었다. 이게 뭐냐? 자본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돈이 많이 풀었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덜 풀었던 한국의 원화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원달러는 떨어지게 되겠죠. 달러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달러 보유 비중이 축소했다는 것은 호딩 통화가 호딩 디소딩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퇴장됐던 통화가 디소딩 된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디소딩. 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 본원 통화 측면에서 자, 창구에 나오는 것을 하이 파워리드 머니, 본원 통화, 고성능 화폐라고 했죠.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통화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내놓으니까 디소딩 되니까 시중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 물량이 많게 되겠죠. 그러면 자,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얼만큼 떨어졌느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3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103에서 자, 오늘 미국 시간으로 4월 27일이죠. 90.9 정도로 해서 10% 이상 중심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이렇게 이걸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중에 1285원에서 어제 1112원. 물론 연초에 1082원 정도까지 더 떨어졌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붉은 청어 주장과 달리 여기 이제 달러 인덱스를 우리 이렇게 그 작은 정PD께서 이게 보여주십니다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붉은 청어 논장과 달리 달러 가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1년 동안에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자산 중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뿐이 없다. 기축통화 산 사람이 가장 피해를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청어 논쟁이 무색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보유 비중과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이 바로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달러 가치가 트리핀 딜레마에 빠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붉은 청어 논쟁은 빈센트 반 고흐라는 네덜란드 화가시죠. 네.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직전에 이 예술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한순상 그 제작 총괄국장한테 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것도 모르십니까? 네, 뭐 알고 있긴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전해드렸는데요. 베네룩스 삼국에 대해서 네덜란드와 함께 벨기에의 경제학자 중에서 미국의 예일대에 있어 교수로 있었던 분, 요새 예일대 교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부각되죠.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 해서 재무장관 제니 앨런 뭐 이렇게 해서 경제 처방의 그니까 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경기부양책 1조 9천, 그 다음에 인프라 확충 2조 2천, 또 이번에 조만간 확정될 거로 보이는 교육사회 인프라 문제 이런 문제에 이론적 그 정책 처방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도 로드 트래핀도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상식입니다. 기축통화는 사실상 그